양형권은 엄마인 원고에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 세간이 떠들썩한 사건이니 빠른 진행을 위해 양육권 지정에 관하여는 이 자리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양육에 투입한 절대적인 시간도 아이에 대한 애착도 피고가 우위에 있습니다. 원고 소리는 어때요? 절대 기죽으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게 생겼어. 그것도 바로 뒤에서 대표가 죄송합니다. 저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속으로. 요번 가사 조사관이 판단한 분이지요. 피고는 사건 본인과 관계가, 사건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에게 양육권이 가게 된다면 피고의 내연녀와 사건 본인이. 간사님, 이때 일어나도 될까요? 네. 양육권은 꼭 원고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고와 키웠으니 피고에게 지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법이지요. 그럼 계속 하니까요. 그게 법이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둘째 조금. 그게 법이지요.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합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수개월 전 집을 나간 상태고 사건 본인은 현재 원고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피고는 사건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양육권이 피고에게 간다면 피고의 내연녀와 사건 본인이 판사님, 양육권은 꼭 원고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고가 키웠으니 피고에게 지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법이지요. 야! 야, 그럼 너는 엄마 자격 있어? 어? 뭐라고? 너 엄마 자격 있어? 너! 너 아빠 같지가 않잖아, 너! 너 전문가 네가 뭐 있는데? 와, 차한경 변호사님! 저 변호사님 팬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변호사가 아니라 당사자라 경험이 없네요. 아, 힘내세요. 저 완전 변호사님 팬이에요. 자, 가자. 집에 갈 거예요. 저기 그 상담 필요하시면 저희 법인은 오세요. 여기 명함으로 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이가 아빠랑 무슨 관계냐고 하길래 친구라고 했어요. 당분간 엄마 잘 보살펴드리라고 했고. 이거 너 무슨 개소리. 네가 뭔데? 합의해주세요. 제이 아빠잖아요.
승진 심사 앞두고 탈론할까봐 쫄리니? 내가 굳이 왜? 솔직히 원장님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원인 제공하셨잖아요. 원인 제공 다음은 뭐 남편 가수 얘기할 거니? 화만 내지 마시고 제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변호사가 뭘 어떻게 해? 허브를 줘주지. 그러려고 20대 내내 김밥에 컵라면만 먹으면서 죽어라고 공부한 거 아니야? 내 이혼을 겪으면서 사건이 다시 보이네. 나 오늘 채무 현장. 변호사님, 이혼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여자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 대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해요. 무슨 말? 꺼지라는 말이요. 가자. 네. 이거 몸짓 하나만. 오빠는 진짜 예뻐요. 우와. 너무 예쁘다. 우유. 르르르르르. 투스텝. 기쁨의 투스텝이다. 조심하세요.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게 진짜 예쁘다. 수국처럼 생겼어. 내가 내 여자한테 잘한다는데 이건 무슨 상관이야? 이 여자? 오, 아빠도 진짜. 설마 너 여자친구냐? 있어 있어 있어. 근데 엄마 아빠는 안 보여줄 거야. 궁금하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 아, 자꾸 이러면 나 먼저 간다. 어? 한병. 일하느라 남자 만날 시간 없다고 해놓고 소개팅 없었던 거야. 나중에 먹을 꽃이 왜 그래? 얘가 꽃이야. 얘가 언니 어디 갔어? 언니 어디 갔어? 어, 네. 어떻게 그 제가 찍는다고 하면은 왜 그러는지 매번 고장나요 이제. 브런치 하는 사람 뭘 좋아하시나요? 스프와 빵 중에. 여기 메뉴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뭐세요? 어? 샐러드요? 건강하신. 저도 좋아합니다. 야채를 좋아합니다. 아, 살 빼야 되셔서요? 뭐 살에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지요.
들어봐요. 수고하셨습니다. 끝! 오케이. 라운드요? 면허 올게. 의도된 면허 올게. 의심하지. 다 젖은 거. 수고하셨습니다.